영문법 특강 제95강 이때 강조용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t is, 과거인경의 말하는 시점이 과거인경이 당연히 우선시가 되겠고요. 다음에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 그 다음에 대세를 쓰면서 나타내면 됩니다. 문장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ohn wore a fire suit at the dance last night.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John, 주어가 되는 거죠. 저는 하얀색 양복을 입었다. 어디에서? 무도회에서. 언제? 어젯밤에.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어를 강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John이 되겠죠? 그러면 It was John, It was John, It was John. 다음에 that 나와 있고요. Wore a fire suit at the dance last night.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쪽 John만 빼놓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that 대신에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제 목적어를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때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It was a fire suit that which John wore at the dance last night. 존이 어젯밤 무도회에서 입었던 것은 하얀색 양복이었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엔 at the dance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It was at the dance. 자, 무도회였다. That John wore a fire suit last night. 어젯밤에 John이 하얀색 양복을 입었던 것은 무도회였었다. 장소가 얼마든지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도 강조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It was last night that John wore a fire suit at the dance. John이 무도회에서 하얀색 양복을 입었던 것은 바로 last night 어젯밤이었다. 이렇게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개의 이때 강조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문문의 이때 강조용법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Who interviewed you? 누가 너와 인터뷰했느냐? 이런 문장. 자, 우리가 who를 강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It was who?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It was who? 다음에 That interviewed you? 이런 문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올바른 문장이 아니죠. 자,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비동사가 다음에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Who? 그리고 Was it that? 이렇게 나타내죠. Was it that?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의문사 다음에 나머지 문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의문문의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종속절의 이때 강조 구문 살펴보겠습니다. It is sad to eat down because he was ill. 그가 아팠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다. 자, 이쪽 부분 강조할 수 있어요. 이때 강조용법 예, 이 사이에다 넣으면 됩니다. It was because he was ill. 다음에 that it is sad to eat. 그러면 이 문장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이때 강조용법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유한 구문입니다. It is not A, but B that. 무엇만 것은 A가 아니라 바로 B이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not money, but love that matters.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서 but B 할 때 이쪽 부분이 빠져나와서 문장 바깥으로 나온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구문이 어떻게 되죠? It is not money that matters, but love. 자, matters와 but love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를 끊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문장 해석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강조구문과 이때 형식조구문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강조구문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yesterday that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어제였다. 자, 강조되고 있는 요 yesterday를 한번 보세요. 이 yesterday가 이쪽 부분의 that 이하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문장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I met him yesterday. 문장 성립되죠? 예,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엔 바로 이 yesterday가 강조되고 있다. 즉, 강조구문을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형식주어 문장 볼까요? It is true that she is ill. 그녀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true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만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she is ill too. 이건 문장 성립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립이 안 될 때는 바로 형식주어 구문이고 문장이 성립될 경우에는 바로 강조구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ungrammatical sentence. 자, 문법적으로 적절치 못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t's me, that he got of. 그가 그 책을 준 사람은 바로 나다. 자, 미가, 강조되고 있는 미가 어디 들어가죠?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he got me of 문장 성립, 예, 됩니다. 따라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It's the kitchen that we've painted. 우리가 칠한 것은 바로 거울이다. 자, 마찬가지로 kitchen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we've painted the kitchen. 예, 문장 성립 됩니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It was not new, but I refined fault with. Find fault with라면 누구누구를 비난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뒤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ind fault
그 다음에 not new, but I 어떻게 됩니까? I default with라고 하는 것에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you 맞는데 목적어 I가 아니라 바로 me가 돼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러죠. 딱 저희들이 eventually wanted to be 그가 궁극적으로 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의사였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닥터가 바로 이 to be 이하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성립됩니다. 따라서 네 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